기업체에서 또는 우리가 마케팅에서 스토리를 만들 때 멀어질수록 유리한 게 있습니다. 멀어질수록 유리한 게 있습니다. 뭐 딱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? 가까워져서 좋을 게 있고 멀어져야 좋을 게 있습니다. 뭐냐면 경쟁자입니다. 그러니까 차별화돼야 된다는 거죠. 경쟁자와 내가 뭔가 달라야 된다. 그게 브랜딩입니다.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. 이 회사 브랜드 그러면 떠올라요. 차별화 전략이죠. 스토리텔링 브랜드라는 것은. 그럼 가까워져야 될 건 뭘까요? 가까워져야 될 것. 자, 경쟁자와는 멀어져야 되는데 가까워져야 될 것은 이제 고객이죠. 고객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. 그래서 필요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 제가 전공이에요.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하게 만들어야죠. 제일 잘하는 데가 홈쇼핑이잖아요. 보다 보시면 나 저 필요해. 그리고 홈쇼핑이 잘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차별성이에요. 기존 제품과 다르다.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요. 기존 제품과 다르다. 이런 것들이 있다. 근데 그 중에서 우린 다릅니다. 라는 부분. 그러니까 항상 저도 기업체에서 컨설팅 할 때 당신 회사의 상품만 있는 것이 뭐냐?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. 그리고 없는 것은 뭐냐? 자, 있는 것은 중요하십니까? 중요하지 않습니까? 우리 회사만 있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. 우리 회사 없는 거. 경쟁사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.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럼 이야기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있는 거는 중요한 거고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.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배운 거잖아요. 산타페를 팔아야 되는데 쭉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이 차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냐면 무릎 에어백이에요. 이걸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. 그걸로 팔 수 있습니다. 무릎 에어백 하나만 갖고도 팔 수 있습니다. 다른 건 다 얘기 안 해도. 아니 무슨 내가 차를 사러 왔는데 무릎 에어백 때문에 사시겠습니까? 근데 이걸 스토리로 만들면 팔입니다. 자, 고객이 차를 사러 왔어요. 제일 먼저 물어보죠. 어떤 차 찾으십니까? 그럼 이제 차종보다는 뭐 승용차요? 또는 SUV요? 이렇게 그 정도는 우리는 생각을 해요.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하죠. 내는 SUV 사고 싶어요. 아, 그러면 SUV 차종 원하시는군요.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차를, 그 차를 좋아하시나요?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뭐 레저를 좋아하고 캠핑을 좋아하고. 좋습니다.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운전을 주로 사장님이 하시겠네요? 아무래도 그 차는 좀 남자가 몰죠. 왜냐면 여행 갔을 때 좀 길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남자 입장에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몰진 않잖아요. 그러려면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.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. 무릎 에어백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 네? 그게 왜 중요한데요? 말씀을 드릴게요. 사장님이 운전하신다 했잖아요. 위험한 길은. 아무래도 비포장도로라든가 산길을 가다 보면 미끄러울 수도 있고 뭐가 동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고 날 위험이 좀 있습니다.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뭐 나무가 빵 박으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엔진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럼 어딜 다치죠? 무릎이요. 예, 무릎 밑을 다치게 돼요. 가장의 하체를 다치면요.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. 왜 다 주변 가족이 도와줘야 되잖아요. 자존심도 엄청 상하게 되고요. 굉장히 힘들어해요. 그래서 SUV 살 때는 꼭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막 바뀌죠 지금. 엔진이 밀고 들어왔어. 내가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어. 그럼 이 사람 다른 지금 당장 산타페를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매장에 갔습니다. 뭐부터 물어볼까요? 근데 대한민국에 수입된 모든 SUV 중에 무릎 에어백 있는 건 산타페에 없습니다.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. 이게 각인의 효과라고 합니다. 이거를 딱 이미지가 바뀌잖아요. 스토리로 이런 것들. 이게 이제 니즈, 차별화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한 부분이죠. 이걸 이 책을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아주 다양한 사례로 만나실 수가 있어요. 햇반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.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죄책감을 느꼈어요. 부모들이 밥은 내가 직접 줘줘야 되는데 애를 이거 이게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아니죠. 당당하죠. 왜? 뭐 때문에 여기 써있죠? 도정 후 하루 내 갓 지은 밥맛. 이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최고의 맛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.
라는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. 예. 그리고 여기도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CJ에서 그 CJ 그룹 내 그 과장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나중에 한번 교수님께 여쭤볼게요. 이 책에 있어요. 과장님으로 기억하는데 그 자기 자녀 딸이 단백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 알레르기가 일으키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쌀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. 쌀에는 또 단백질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제거한 쌀을 CJ에서 개발을 해요. 5억인가 뭐 8억인가 들었대요. 8억 들었다 그러다 8억 들었대요 그걸. 근데 연 매출이 5천만 원도 안 됩니다. 왜? 대한민국 200명밖에 없는 병이에요. 그 200명을 위해서 뻔하잖아요. 이게 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. 그들은 밥을 먹고 싶어 할 텐데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 할 텐데 불가능하잖아요. 그들을 위해서 200명을 위해서 만든 햇반도 있습니다. 저단백 쌀. 이런 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걸 또 스토리텔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죠.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, 사랑의 기업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한 겁니다.